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2차전지 중심의 강한 시장 흐름이 너무나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른 업종 종목들은 뭐 그냥 수급이 빠지는 빼앗긴다고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흐름으로 오늘 뭐 시장은 2차전지만 강했고 다른 쪽은 좀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메이저의 전략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대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접근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습성이라든지 또 이제 성과를 벗어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거 큰 자금을 집행하면서 가격을 이제 프라이싱하는 우리 이제 대중들은 이제 테이크하는 거고. 만드는 쪽은 이제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격 결정권을 힘을 가지는 가격을 조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격의 어떤 그 형성하는 그 힘을 강력하게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그 메이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우리가 시장에 물어보고 거기서 또 이제 찾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계속 대중의 시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 시장 하에서는 그 이 메이저의 어떤 전략 자체는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든 경기가 안 좋든 뭐 어쨌든 이 당위성에 의거한 메가 트렌드 이 2차전지라든지 혹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이런 트렌드에 입각한 어떤 기업들 업종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자금을 더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려 이제 대중들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과 또 이제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많이 이제 2020년부터 22년 이렇게 1년 내려오면서 물린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파는 거죠. 예, 그런 파는 것들을 이제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또 이제 집중적인 특정 섹터 업종으로만 끌어올리는. 왜냐면 유동성 자체가 과거 대비 이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기관이든 어떤 집행하는 그런 어떤 측에서는 온전히 어떤 100%의 자금을 뭐 주식으로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예, 금리 수준하고 감안해서 어느 정도 배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 대비 코로나 이제 그 이후 유동성 장세 대비해서는 이제 수급 구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매저들은 특정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서 시세를 견인하는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지수까지 견인하는 그런 어떤 액션들과 전략들을 집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주도 업종에 집중적인 어떤 전략을 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2차전지 업종은 클라이막스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이제 그들도 이제 엑시트 전략을 이제 가동할 만한 그런 구간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반해서 그들의 어떤 흐름을 같이 추적하고 같이 따라잡는 따라가는 거죠. 추격 매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엑시트 전략을 이제 구상하고 실행할 플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시각은 지금부터 막 아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패닉 바잉의 현상들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려앉다든지 조정을 받으면 2차전지를 사고자 하는 액션을 할 텐데요.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 흐름을 체크하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한 12시 정도인데요. 장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0.8% 상승, 코스닥이 0.9% 하락. 네, 지금 하락 종목수가 뭐 월등히 이제 양시장보다 많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요. 여기 이제 특정 종목군으로 이제 집행이 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수급 구도는 큰 변동은 없는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내외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1000개약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공인예수금 53조, 신용융자잔고는 최근에 좀 늘어서 19조 7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니케이가 한 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고 홍콩이 0.9% 좀 조정, 대만하고 상해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 큰 변동은 없는데 한국 증시 쪽에서 2차전지 업종은 유독 이제 한국만의 좀 시세 흐름을 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지금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 급성장하는 시기로 접어드는데 한국이 그 이제 수혜를 거의 뭐 대부분 독차지하는 흐름이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높은 밸류를, 네, 이게 중요합니다. 높은 밸류를 받는 구간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 영원히 계속 이런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가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또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올해 예상했던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 뭐 5년 뒤, 예, 또 불확실하죠. 예, 그 이상 상회하는 기업들은 더 상승할 것이고, 그 하회하는 기업들은 밸류가 떨어질 것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지를 보고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은 계속 해나가겠지만 결국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인정받는 구간에서 주가는 가장 높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거의 5년 내, 예, 5년 내 가장 높은 주가를 만들고 있는 구간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예, 5년? 한 3년, 5년 내로.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 이번에 굉장히 잘 매도 실현을 해야 된다. 예, 포스코 홀딩스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든 사실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으면서 기대가치를 받으면서 지금 거의 테마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잘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결국 이제 패닉 바잉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거의 이제 고점 권역에 이제 도달하고 이제 거기서는 메이저들이 팔고자 하는 이런 파동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파동 형태가 이 고점에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호재나 이제 기대 가치가 붙으면서 이제 또 이제 메이저가 또 사들이면서 뭐 이렇게 좀 끌어올려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금의 성격이 좀 줄어들면 수급의 힘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이제 개인들이 또 이제 싸졌다고 해서 패닉 바잉 현상이 아 그때 못 샀는데 이 사야지 하면서 패닉 바잉 현상으로 다시 또 파동을 상승으로 돌려세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메이저들은 또 어이구 이제 파는 거죠. 거의 다 되고. 팔면 이제 고점에 대한 경신이 안 되면서 다시 또 눌리는데 또 이제 도저히 참지 못했던 또 이제 개인들이 또 이제 들어오면서 예, 이 파동을 이런 식으로 상단기가 만듭니다. 메이저 측도 이제 보시면 낙폭과대하면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고점 권역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사실 그 대부분의 이제 어떤 물량들이 또 대중의 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순이 이게 뭐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어 어떤 증시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무조건 갑니다. 얼마까지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이고 이제 예언이고 하는 거지만 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 자체 그리고 2차 전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이제 패턴화된 과거에 이제 패턴화된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엘젠소라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시총 규모가 이제 가장 큰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가 21% 급등하면서 시총 순위 4위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시총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까지 이제 같이 넣어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까지 시총 14위권이네요. 여기까지 이제 합치면 뭐 지금 반도체 버금갈 정도의 시총 규모가 지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잘또 이제 고점에 대한 패턴들을 파악하고 잘 매도 실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또 이제 팔아서 또 이제 다른 또 좋은 어떤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면 더 이제 안정된 수익률을 낼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런 종목이 이제 고점 권역을 형성하게 되면 파동, 고점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보다 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우리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기업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요게 어마어마합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 8년도 이때 이제
인프라 특수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철강, 화학 여러 어떤 인프라 소재를 이제 싹쓸이 하는 그런 어떤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그래도 한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퍼포먼스에 이제 수급들이 펀드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장중에 8, 9%씩 이렇게 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때는 시클리컬한 어떤 그 명분을 통해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호황 불황에서 이 지점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떨어질 건 명확해 보였고, 지금은 이때 상승과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 구조적인 명분입니다. 예, 2차 전지 쪽이라는 구조적인 명분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시클리컬하게 움직이는 주가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받치면서 이제 저점을 장기 저점이죠. 예, 장기 저점을 높이는 그런 구도의 흐름을 보일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전략을 과거 시클리컬한 어떤 철강 업종에서의 어떤 전략이 아닌 2차 전지의 구조적 성장 하에서 이제 파동 자체도 저점을 높이는 그런 구도의 장기 성장의 어떤 흐름으로 좀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 최근에 한달 상간에 한두배 정도 늘어났어요. 90만 주 정도. 7월 19일자로 4,500억 정도.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5,000억 이상 됐을 텐데요. 뭐 지금 6월 29일자로 이제 비교해서 보면 45만 주였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겁을 먹고 있을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도 오늘 급등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그 개별 기업의 호재가 터질 때 시세 분출의 흐름들을 이제 더 강력하게 내는데요. 오늘 뭐 금양도 이제 뭐 공시 하나 나오고 급등하고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이게 그 작년이죠. 흰남로 그 침수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회복했다는 소식. 결국 이제 본업 자체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도 업종도 사업 부분도 이제 완전 정상화를 이뤘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상승에 좀 기폭제를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대 이제 회복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이제 88%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당한 이제 오늘 주가 상승을 이뤄냈고 또 포스코 계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에 이제 명분이 붙으면서 포스코 그룹 상장 6개사 전체 시총이 지금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 상한가 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10% 이상 급등하고 있고 뭐 엄청난 지금 퍼포먼스의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쪽에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20% 상승. 또 포스코 DX가 최근에 이제 엄청난 또 스마트 팩토리 또 디지털 전환 관련된 모멘텀들, 클라우드 관련된 모멘텀들 해서 야, 여기서 7,000원이었는데 지금 36,000원입니다. 포스코 엠텍도 14% 급등하면서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난 퍼포먼스 그룹 주가를 내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상한가 66,000원에 25,000원 이런 식이었던 종목이었는데 엄청난 흐름을 내고 있고 역시나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 3,500억을 냈다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분기 기준으로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이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0%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이제 이 주가는 뭐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LG 그룹도 LG 엔솔이 5%, LG 화학이 4%대. 그리고 최근에 좀 커브를 많이 들었는데요. LG 화학 우선주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본주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었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9% 상승의 흐름을 내면서 결국 이제 바이오 아니 그 그룹별로 지금 LG 그룹, 포스코 그룹 또 이제 뭐 에코 프로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 지금 완전히 2차 전지를 이끄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뭐 LNF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제이오 같은 기업들, 대주전자 제로 같은 기업들도 전방위적인 어떤 2차 전지 기업들의 상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노신 소재도 18% 급등하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 블리막 관련한 회사죠.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방위적인 어떤 수급 구도는 지금 상승 흐름을 뭐 단실 내 이제 이 꺼트릴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요. 뭐 그만큼 시세가 확산되고 또 수급이 더 집중화되는 대중적인 수급까지도 이제 도저히 이제 참기름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소외감이 보다 더 이제 포머 현상 같은 이 소외감이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어떤 감정과 액션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없는 돈, 있는 돈 이제 끌어오는 어떤 개념이 이때부터 이제 형성되는 그런 구도죠. 그래서 다른 걸 팔고 이런 걸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2차전지로 이런 현상들까지도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불이 붙은 요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은 쉽게 꺼질 수 있는 그런 불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가 일단은 바닥권부터 매집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규모가 아니라 이제 수백조의 어떤 자금들이 상당히 들어온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은 고점 권역도 우리가 테마주가 이렇게 꺾이는 흐름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을 통해서 그 물량이 대중에게 넘어가는 구간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걸릴 것이다 하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이런 기업들을 한꺼번에 뭐다 정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올라올 때마다 뭐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조금씩 이제 챙기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또 하반기에 대한 전략 뭐그 중심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섹터는 뭐 반도체에 이제 들고 있는 정도 들고 있으면 될것 같고 바이오 섹터에 이제 비중들을 늘려 나간다든지 또 자율주행 XR 뭐 로봇 같은 또 하반기에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의 종목들을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어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리포트 하나 좀 볼게요. 예, 포스코홀딩스 유진 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결국 이제 기다리던 리튬 캐파가 확장된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밸류 데이에서 밸류 데이라는 이름 재밌네요.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를 이제 2030년까지의 캐파 계획을 발표를 했고 리튬 42.3만 톤, 니켈 24만 톤,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으로 작년 대비 모든 분야에서 생산 능력을 계획을 확장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가는 더 이제 반영하는 기대 갖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의 어떤 그 계획들을 이제 오롯이 발표를 하면서 뭔가 좀 명확한 비전과 또 미래 어떤 전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2차전지의 모든 소재 광물을 해나간다. 왜냐면 강석들까지 이제 그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가 못할 건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기술력만 갖추고 또 캐파만 확장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꾸준히 지금 6년 7년 만들어 왔고 포스코 퓨처엠 중심으로 광물은 또 포스코홀딩스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왔고 이제는 뭐 공장 더 건립하고 공장 건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 이 포스코 그룹의 이제 지위는 높아지는 구도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포스코 그룹은 지금 2차전지 기업들 내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지위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오늘 뭐 리포트 하나랑 같이 좀 체크해 드릴 텐데, 유한양행이 이제 주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신고가 부근에 이제 흐름을 지금 내기 시작했고, 또 오스코텍도 이제 같이 또 개발사죠. 그래서 장기 평선을 한 방에 뚫어올리는 흐름을 통해서 같이 이제 주도주군의 이제 대열에 합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이제 우리가 그 차익 실현을 통해서 확보된 현금들을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업종으로 좀볼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7월 투자 전략이라는 리포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초 체력이 레벨업되는 기업을 주목하자. 예.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매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종목 탑픽으로 꼽는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제가 보는 커버 종목과 이제 아주 매칭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타 업종 대비 밸류가 낮았던 요인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었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실적 개선 불확실성. 요게 이제 뭐 가장 클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주가 하락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AI도 그리고 덴탈도 미용도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요. 업종 내에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근데 이 지수 주도력을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지수 측면에서 볼때 지금 상당한 캐파는 신약주가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신약주가 결국 불타오르게 만들고 리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신약 쪽에서 어떤 명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본격 상승 구도를 가지는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를 볼 때, 사실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닛이 가장 확률이 높았고 명분으로서도 제격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이제 4차 이제 상승 파동. 1차는 뭐 한미약품이 만들었을 때, 두 번째는 셀트리온이 이제 2017년 미국 진출, 또세 번째는 또 이제 코로나 때 K바이오의 이제 글로벌 이제 수출, 네 번째는 한국형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의 기대감인데요. 요게 지금 가장 높은 거는 유한양행 오스코텐 요 레이저 티닙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기업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주도 명분을 가지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HLB도 이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결국은 바이오 업종의 어떤 방향타를 만들 것이다. 그걸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기서도 그런 내용으로 좀 짚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조정을 좀 오랜 기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또 실적도 다시 또 좋은 어떤 리레이팅을 가질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열리는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런 제품들에 의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메이저들이 이제 매력적이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어떤 수준에 들어오는 구간대로 넘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져갈 걸로 보고요. 일단 마리포사 이제 유한양행 임상 중간 결과가 10월달 ESMO에서 확인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존슨앤존슨이 굉장히 큰 기대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계속 반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앞당겨서 임상 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다는 걸로 우리는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좀 발표하는 것들이 또 임상을 이제 FDA 승인에 있어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 또 ST팜 같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커버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내시치료제가 지금 한미약품을 다시 또 이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뭐 레고캔바이오라든지 에이벨바이오는 뭐 꾸준히 가장 뭐 탑피권의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있는, 또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펀더멘털 기준으로 이제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유망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올해 하반기가 좀 변곡점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커버드리고 있는 유망 바이오 기업들, 저는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에 대한 이제 유지를 계속,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대중의 시각을 버리고 메이저의 전략을 따라야 된다. 따르는 게 충격 매수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대중과 메이저의 어떤 대립적인, 그리고 이제 다른 차이점과 우리가 주식시장 내에서 수급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어떤 트렌드라든지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어떤 요건들, 매크로 단위라든지 이제 매크로 금리 이런 부분들을 메이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메이저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본 전략으로 이제 자금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 이론을 이제 만든 겁니다. 단순히 뭐 차트 분석 이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측면은 우리 이제 마감 복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 가능하실 텐데요. 그만큼 2차전지 업종을 작년 말부터 제가 탑픽으로 계속 꼽고, 또 이제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수급의 구도를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명분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클라이막스를 형성하는 구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결국은 메이저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술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술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